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3월 23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보합권 중심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31% 상승 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은 0.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감되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상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며 마감된 이후에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하였어요. 근데 오전 중에 바로 그 갭, 낙폭에 대한 갭을 메꾸더니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졌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특이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3시가량, 2시 반 넘어서 3시 근처부터 해가지고 장 막판에 엄청난 급락세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마지막에 엄청난 캔들을 보이면서 이 하락분을 다 만회하긴 했는데 코스닥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하락 마감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자, 일단 해당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은 우리는 에코프로 형제들의 좀이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에코프로 분봉 한번 보면은 장막판에 엄청난 급락세가 나왔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장막판에 엄청난 급락세가 나왔는데 지금 에코프로 형제들의 코스닥 거래량 중에서 에코프로 형제들의 거래량, 아,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이 30%를 차지해요. 30%. 사실상 지금 코스닥 지수는 에코프로 지수라는 거야. 지금의 코스닥은 에코프로이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했고 결국에 코스닥도 계속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근데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대비해 보면은 양대 시장 합해서 하락 종목이 천 종목이 더 많아요. 지수가 오른 게 일부 종목들, 일부 특정적인 섹터나 특정적인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견인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체감 지수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일단 먼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의 이런 변동성이 일단 장 막판에 보였다 보니까 내일 흐름이 좀 중요하겠죠.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결국 이게 꺾이면 지수는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한 차례 확실하게 확인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 자, FOMC에 대한 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고, 파월 의장의 연설을 살펴보면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금리 인하는 없다는 점이에요. 해당 부분들의 미국 증시가 금융주 중심으로 급락이 좀 보인 건데, 저는 사실 이 부분도 크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안할 것이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던 부분이고, 다만 최근에 시장이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낙폭이 확대되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연준이 기존적으로 밝힌 최종 금리의 수준을 5.1%라고 밝혔는데, 자, 이거를 상향 조정시키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3년 최종 금리 수준을 5.1%라고 밝힌 거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가 5.0%입니다. 그러면은 0.1% 남은 건데, 기준금리 한번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 기조다. 마무리 기조고, 동결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뭐 상승도 하락도 아닌 혼조세 마감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에 대한 전망이 부각되면서 오늘 달러 원 환율이 2% 넘게 하락했어요. 2% 넘게 하락을 했고,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된 모습들 살펴볼 수 있겠죠. 선물 매수세가 좀 적긴 한데, 뭐 현물에서 3천억 좀 넘게 매수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합을 좀 해보면은 미국 증시의 경우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하는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니까 겁먹으면서 막
하락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성을 회복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악재로서 막 풀이할 건 아닌 것 같다 라면서 오늘 혼조세를 좀 보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은 코스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기존적인 고점을 오늘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엄청나게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에코프로 형제들의 돌파를 못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줄 것이냐, 동시에 481선 돌파에 대한 인지를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을 찍고 저점을 경신하고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이 자리 고점 형성을 좀 했었는데 241선 돌파를 못했잖아요. 계속해서 고점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121선이에요. 상승을 하면서 121선 근처에서 바로 간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매물을 좀 쌓고 혼조세를 보이다가 갔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121선 지지를 한번더 보여주고 지금 상승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흐름, 이번 주 내일 하루 남았는데 한번 좀 살펴보자까지 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중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수의 변동성이 좀 컸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